안녕하세요. 내가 매일 기쁘게 박희용. 정혜리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네, 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말 다윗을 통해 역사하신 큰 싸움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좀 이렇게 두려워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죠.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그 골리앗을 보는 순간, 야, 저렇게 큰 거인하고 우리가 어떻게 싸우지? 하면서 아마 걱정을 많이 했을 겁니다. 네,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하, 예. 골리앗이 덩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윗이, 아, 이게 멀미를 맞을 때가 굉장히 예. 많구나라고 생각하고 던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예, 아마 그러한 어떠한 그 생각의 전환이 그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그런 어떠한 그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선교가 금지된 나라에서는 그러한 생각의 전환이 더욱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만큼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할 거고요. 또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는 그렇죠. 땅이라는 뜻도 되겠죠. 네. 자, 오늘 그렇게 한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다 이 표현을 정확하게 직접 경험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선교사님 모시고 얘기를 나눌까 하는데요. 터키를 섬기셨어요. 아주 오랫동안. 그리고 지금은 GMP 개척 선교회 대표이신 김요한 선교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주님을 아주 열심히 믿는 사람인 걸 알고 제가 신분을 밝히고 혹시 윗니부인 알리를 기억하시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 내 아들 알리, 내 아들 알리 하면서 얼마나 전화통에도 20년 동안 연락이 없었는데도. 우시는지 그래서는 참 사랑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윗니부인 혹시 알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아마 아시면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알리가 교통사고로 당한 줄 알고 또 걱정이 돼서 알리에게 무슨 일이 났냐고 아주 걱정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알리가 이슬람권인 터키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하고 계속 전화통에 대고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제가 참 아들 같은 사람이 주님을 영접해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참 오신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죽어도 좋습니다. 알리가 떠난 뒤로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로 하여금 알리의 구원을 위해서 20년 동안 기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제가 터키로 돌아오면서 참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결코 2주 만에 그것이 아니었고, 그 20년 만에 20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형제들, 내가 터키와 터키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냐.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형제들이 완전히 녹아졌습니다. 그래서 돌과 몽둥이를 내려놓고 돌아갔어요. 그렇지만 아침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다리가 퉁퉁 붓도록 서 있었지만 한 명도 얼씬거리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는 중에 8시간 주님이 제게 질문하신 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요한아, 내가 나를 100% 신뢰하느냐? 한점 모자람도 없이 100% 신뢰하느냐? 제가 대답을 못 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대답하게 하셨습니다. 네, 주님이, 주님을 제가 100% 신뢰합니다. 주님이 제게 확신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일을 지켜봐라. 알겠습니다고 제가 마음으로 대답을 딱 하는 순간에 제가 성경을 보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디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와, 여기 성경 있네! 그때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네가 아직도 살아있구나. 네 육신적인 것이 아직도 살아있구나. 아직도 무슨 체면을 챙기고 아직도 무슨 자존심을 챙기고 있냐.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우리를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우리의 즐거움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말씀을 제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제가 시체처럼 들어가겠습니다. 알량한 자존심과 체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괴로워하는데 정말 시체처럼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은 했지만 막상 그 이스탄불에 들어가는 순간에 얼마나 참 그렇죠. 괴로운지 정말 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참 정말 피부로 이렇게 와 닿게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전에 듣기로는 그 TV 방송국 그 이야기도 예전에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좀 어떻게? 예, 이 사건이 워낙 터키 전역에 생방송으로 진행된 사건이라 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를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공개적이었던 만큼 저도 공개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나눠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도의 열매를 주시고 제자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6년 동안 35명을 훈련시키셔서 전국에 지금은 큰 교회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저에게도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그런 와중에 저희 성도 한 사람이 밖에서 식사를 하는 중에 이슬람교도들은 식사 후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식사 전에 기도를 하니까 그렇죠. 뭔가 다른 기도를 하는구나 해서 접근을 해서 기독교에 대한 호감을 좀 갖고 있다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고 한 것을 영재가 자기가 자신 없으니까 그럼 우리 교회 목사님께 소개하겠다 그래서 이제 왔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터키에는 큰 지진이 있었죠. 99년 8월 달에. 그래서 지진 일로 제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바쁘고 지쳐있는 상태라 이 일이 끝나면 일주일 후면 일이 끝나는데 그때 오면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전화가 왔습니다. 사실은 일주일 동안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기를 오늘은 소개해 주신 어느 터키 기독교인을 만나서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였습니다. 이런 전화를 매일매일 다르게 전화를 했습니다. 상당히 빠른 진전이다 속으로 생각했지만 아무튼 금요일 날 아침에 다시 전화가 와서 자기 외에 또 다른 그 그룹들이 있는데 그 그룹 리더들을 좀 오늘 데려갈 테니까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8명이 저희 교회를 왔습니다. 저희 교회가 반지하로 돼서 찬송가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삼중창 이렇게 그 일이 방음 처리를 했는데 이 8명이 나중에 신원은 이슬람 마피아, 이슬람 극렬 그 그룹들 그리고 이제 방송국 PD와 제작 요원들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면 명함을 이렇게 주고받는데 그렇죠. 8명이 신원을 전부 속이면서 나는 무슨 경호원 출신입니다. 나는 대학교 교수입니다. 나는 섭리회사 사장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명함을 하나도 주질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사업할 때나 전도할 때 항상 명함을 필수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 장, 수천 장이 넘어가면 전화를 받을 때 금방 생각이 안 나니까 명함 뒤에다가 날짜, 장소, 인상착의, 복장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면 그 내용들을 그래서 반드시 이 8명을 모두 명함을 받아냈다면 아마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가짜로 자기가 신분을 속였으니까 근데 8명이 전원이 명함을 주질 않는 거야. 그때 제가 이거 뭔가 이상하구나 하고 자리를 피했으면 이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너무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끝난 다음에 뭐 요청하지 이러고 그냥 넘어갔던 것이죠. 그러면서 제게 이슬람의 기독교에 대한
또 성경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저녁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 동안 터키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설명을 해줬습니다. 보통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면 성경과 코란 또는 예수님과 모하메드에 대한 내용들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지 5분, 10분이면 큰 논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얘기가 없어요. 전혀 질문도 없이 그냥 경청하고 있는데 모두가 이렇게 팔을 벌리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와이셔츠 단추구멍으로 이렇게 내미는 고성능 이제 비밀 카메라를 가지고 정면과 좌우에서 촬영을 쭉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3시간 동안 제가 전한 내용이 성경을 요약하거나 복음을 요약한 그런 내용이니까 자기네들이 의도한 대로 어떤 그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없었거든요. 아마 작전을 이렇게 짜고 왔던 것 같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아, 담배를 좀 피워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PD는 저희 교회에 한번 출석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어. 너희들 나가서 피우고 와. 이것이 나가서 다시 작전을 짜고 와. 이런 내용이었어요. 들어오자마자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이 전하신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다 이해하고 알게 됩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딱한 가지, 이 내용이 저희들에게 걸림돌인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전하신, 기독교에 의하면 이슬람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전하신 성경에 의하면 코란은 무엇입니까? 선생님이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모하메드는 누구입니까? 이건 이슬람권에서는 아주 극단으로 갈수 있는 논쟁 주제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우리가 뭐 국내에서도 전도할 때 마찬가지지만 전도에서 가장 먼저 피해야 할 것이 논쟁을 피하라 아닙니까? 논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만 사람을 잃어버릴 수 그렇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아주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습관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거기에 대한 직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아,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그 질문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본인이 찾게 하고 본인이 대답하게 하면 오히려 우리 쪽에 그 위험 부담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수많은 사람들에게 논쟁하면서 또는 이런 그 직면해왔던 일들이라 그냥 조건반사적으로 이것이 툭 튀어나와야 될 답변이에요. 이런 그런 질문에 대해서. 근데 그날 답변이 나오질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얘기했다면 정말 8명이 달려들면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본능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그런 대답을 할수 없는데, 그때 제게 성령께서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다 대답해 주라. 아, 깜짝 놀랐어요. 이걸 대답해 줬다가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명약 관하한 일인데, 그래서 이게 주님이 주신 음성인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생각인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벌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던져놓고 시간을 벌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하신 겁니까? 그래서 무슨 답변을 하든 저하고는 상관없이 제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런 상황에 제가 이런 정확하게 원하는 답변을 할 경우에 무슨 일을 당할지 뻔히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제가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그냥 밀폐된 공간에 8명이 저를 어떻게 하면 그냥 속수무책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이 나와야 될 텐데 나오질 않았어요. 계속해서 말해줘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강한 극단적인 표현인데 기독교에 의하면 이슬람은 참 종교가 아닙니다. 성경에 의하면 코란은 하나님의 책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네. 강하게. 코란에 여러 모순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면 모하메드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탄생과 사역이 예언되어서 신약에 다 그것이 이루어졌지만 모하메드는 신구약 어디에도 예언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해줬을 때 예. 이 사람들이 이것이 걸림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 대답을 해주면 바로 이거구나 하고 진리를 잡은 듯한 기쁨의 표정이 들줄 알았어요. 그래서 8명을 재빨리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마치 가슴에 비수를 꺼내듯이 살기 어린 눈총이었어요. 제가 정말 죽었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재빨리 주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기도를 원하는 사람은 따라 하십시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개인적인 구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세 명이 거짓이지만 따라 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서 마치고 남았어요. 아무 일도 없이. 그리고 집에 아내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밤 1시 정도 됐어요. 여보, 잠안 자고 기다렸으면 좋겠는데 가서 얘기하겠다고.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살기를 오늘 느꼈다고.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날, 그날이 금요일인데, 토요일 날, 주일 날, 월요일 날, 모든 분들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저희 그 지진에 관련된 그 어떤 커미티가 있었는데, 위원회가 있었는데, 그 2월 29일입니다. 화요일 날, 밤 10시경에, 한국 식당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 그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10시경에 아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그 식당에 TV가 있으면 TV를 키고 채널 D라는 곳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열어보라고. 채널을 탁 트는 순간에 화면에 제 이름과 화면에 제 얼굴이 크게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인 누구누구, 이 사람은 선교사로. 그 뒤부터는 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전국에서 이 황금 시간에 이 TV를 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고, 즉시 이제 여기저기로 전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역자들과 터키 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상황은 지금 현재 터키에서 유사 없는 일은, 유사 일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즉시 가족을 이끌고, 터키 국경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저는 6개월 동안 지진 이그 대책 문제로 책임을 맡고 너무 탈진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디 운전할 힘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터키 남쪽에 있는 우리 한국 분한 분이 전화를 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당이 극렬 이슬람계인데 전화를 해서 당신도 한국 사람인데 저 사람은 이제 끝나는 일이다. 그 얘기를 듣고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우리 가족의 생명을 이렇게 보호해 줄 테니까 즉시 내려오라고. 내려갈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잠깐 눈을 붙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한 800km 되는 거리를 12시간 차를 운전하면서 쭉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는데 주님이 계속 제게 질문하셨어요. 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니? 네가 지금 터키에 전체 사역자들의 회장으로 책임을 맡고 있고, 또 너는 터키로 파송을 받을 때에 터키 뼈를 묻겠다고 파송 예배 때 소감을 얘기하고 갔는데, 다시 어디로 가고 있니? 네가 만약에 살해를 당하면, 그래서 유럽 전역에 이것이 이슈가 돼서 터키가 종교의 자유를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일 수 있는데 어디로 가고 있니? 넌네 생명을 이 시간 바칠 수 있겠느냐? 사실 그 다음 날 우리 그 밑에 계신 분이 아래 지역에 남부 지역에 계신 분이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다음 날 한국으로 가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한테는 얘기하지 않고 12시간 운전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이제 새벽 1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재우고 아내와 그분과 함께 얘기를 나눴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 출발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내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도 남아야 되겠다. 같이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떠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분 집에 전화가 빗발치듯이 또 왔습니다. 너도 한국 사람인데 안 오냐. 그래서 그 집에 있을 수 없어서 어디 떨어진 곳에 터키인 기독교인이 운영하는 곳에 잠깐 이제 가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해서. 근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 있느냐. 지금 출국했어야 마땅한데.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프로그램이 방영이 되고 마지막 그 자막에 다음 주 화요일 날, 화요일마다 방송되는 것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제2편이 방영될 것이라는 예고편이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1편이 나와도 터키 전역이 지금 아주 떠들썩한데, 2편이 나오면 이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다. 2편이 방영이 되면 즉시 터키를 떠나라. 근데 이 전화 통보를 받고 집사람과 아내와 다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였습니다.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 곳에 보배를 받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넘기움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하는 10절 말씀, 11절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면 방영이 되면, 다음 주 화요일 날 2편이 방영이 되면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원하신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지만 만약에 방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걸 알고 그때 떠나겠습니다. 이게 공신력 있는 공영방송에 광고까지 나가는 것인데 방영이 안될 리가 없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렸는데 그 다음날 화요일 저녁에 방영이 되질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다음날 출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또 연락이 오기를 모든 국경에 출국 금지령이 이렇게 내려져서 출국을 할수 없다는 거예요. 그때 마침 저를 도왔던 그 남쪽에 계신 분이 그곳 책임자에게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이 바로 내 친구다.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직접 공항에 나오셔서 여권에 도장을 직접 다 찍고 비행기 탄 것까지 보고 해서 한국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게 선교 현장인 것 같아요. 이게 바로. 하지만 그렇게 목숨을 걸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하는 게 이게 선교사님들의 사명이고 소명이고 그분들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일 텐데 그동안 참 얼마나 많이 힘드셨겠습니까? 근데 뭐그 후로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은 터키에 갈수 없으신 상황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 끝마무리도 주님이 또 해주셨습니다. 그 뒤에 다시 터키를 들어갈 수 있을 걸로 알고 제가 1차 시도를 했는데 들어갔습니다. 한국에 나온 지한달 만에 나오다가 이제 체포를 당하고 또 이틀 동안 다시 감옥에 갇혔는데 그 이후로 이제 입국 금지가 조치가 발동이 돼서 입국을 몇번 시도했더니 1급 테러리스트라는 명목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영국에 있는 쿠르드인들을 목회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영국에서 이제 터키로 법정에 출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법정이 개정이 됐는데, 처음에는 무슨 죄목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5차 공판 때에 가보니까, 죄목이 이슬람 모독, 코란 모독, 모하메드 모독이었습니다. 제일 큰 죄로 걸리셨네요. 네. 이슬람권에서는 가장 그렇죠. 큰 죄목이죠. 근데 마지막에 7차 공판 때 하나님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전에 사실
6차 공판 때 제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제가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서를 보낸 것을 가지고 국가특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제목이 하도 보통 보통 사안이 사안이 아니기 아니었던 때문에. 거네. 그 중에 특별위원 3명이 선정이 됐는데 두 명은 이슬람 신학대학의 박사 둘이고 한 명이 헌법학자였습니다. 7차 공판 때 제가 가서 재판이 있기 전날 그 답변서를 받았는데 7페이지의 보고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6페이지는 이슬람 신학 박사들이 작성한 내용인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이슬람을 모독했으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코란을 모독했으며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모하멧을 모독했으므로 중형에 처할 것을 요구합니다. 6페이지가. 나머지 한 페이지는 헌법학자가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판결문에 그대로 적용이 되었는데, 터키에는 양심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피고의 허락 없이 비밀 카메라로 촬영한 것은 잘못된 일이며, 피고의 허락 없이 임의로 편집해서 방영된 것도 잘못된 일이며, 최근에 이슬람이 과격 폭력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볼때 이슬람이 잘못되고 있다는 지적은 옳게 여겨지며, 피고가 지적한 코란의 모순점들을 비교해 본 결과 그것이 인정이 되며, 모하멧이 성경에 예언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때 피고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이 되며, 그래서 피고에게 내려진 이슬람 모독, 코란 모독, 모하멧 모독은 무죄를 선고한 것이 마땅하다. 이게 헌법학자의 마지막 한 페이지였습니다. 그렇지만 6페이지가 저를 중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는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된다고 하는 주장이었는데, 또 마침 그 저희 변호사 크리스찬 변호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기자들이 몰려올 테니까 놀라지 말라. 그래서 이제 각오를 하고 갔습니다. 사실 터키 선교회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재판에 굳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저를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두 가지 마음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하나는 96년도에 기독교 전파 및 전도행위라는 죄목도 하나님 무죄로 이끌어 주셨는데, 이 사건도 하나님 허락하게 된 것이다. 하나님 무죄로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주셨고, 만약에 그렇게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주님이 제 생명을 원하시면 마지막 그런 각오로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가게 하셨는데, 결국은 법정에 이렇게 서서 각오를 이렇게 했었죠. 근데 감사한 일은 바로 이 검사가 법정 그 초두에 법관에게 요청을 해서, 재판관에게 요청해서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주머니에서 메모를 꺼내서 이렇게 읽어 내려가는데, 3페이지를, 두 페이지는 완전히 이슬람 신학자들이 작성한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눈을 감았습니다. 드디어 때가 온것 같습니다, 주님. 그리고 뒤에서 이제 카메라맨들이 카메라를 이렇게 꺼내서 준비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 내용은 드러나마나 앞에 내용을 반대라는 반대라는 얘기죠. 얘기죠. 도대체 무슨 일인가? 검사가 3년 반 동안 저를 이렇게 이 사건을 종결시키려는 이 검사가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 봤더니 마지막 헌법학자가 작성한 그 페이지를 그대로 낭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말미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에게 내려진 이슬람 모독, 코란 모독, 모하멧 모독은 헌법 제몇조몇항에 의거해서 위법이 아닌 무죄로 선고될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 검사가. 그러니 뭐 판사가 기다렸다는 듯이 판결을 내리고 법정은 끝났습니다. 그 그게 판결문이 바로 이 판결문이에요. 이게 판결문에 그대로인데, 이 처음 이거는 이제 그 터키 말로 터키 말로 그냥 된 것이고, 그 원형에 그래도 이제 있는 이거를 것이 그대로 한국말로 번역을 번역을 한 해놓은 것입니다. 건데, 정말 그러네요. 이슬람교 코란 선지자에 대한 모독 행위, 이게 이제 죄목이었는데, 이게 무죄로 그대로 설명해 주신 대로 그렇게 됐으니, 그 남아 계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또큰 힘을 얻으셨을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TV가 방영이 된 이후로는 많은 후유증을 또 겪으셨죠. 그러셨겠죠. 그래서 저도 마음에 무거운 마음이 있었는데, 3년 반 이후에 하나님이 또이 사건도
완벽하게 종결해 주시고, 네. 또이 무죄 판결문을 가지고 저희 변호사가 내무부에 입국 금지 명령 풀고. 철회 요청서를 요청을 해서 이제 자유롭게 터키를 네.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새 사역을 하고 계시거든요. GMP의 GMP 선교회. 네. 어떤 선교회인지 좀 설명해 주시면. GMP는 순수하게 한국에서 시작된 한국 자생 선교단체입니다. 1987년도에 시작을 해서 88년도에 우리 도미니카의 최광규 선교사님을 1호 선교사님으로 파송하면서 지금까지 17년 동안 230명 선교사가 지금 사역되고 있고요. 75개 교회를 전 세계 지금 개척 중에 있습니다. 네, 새로운 장이 또막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각오로 주님이 원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러셨거든요. 그 순종하는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살려주셨거든요.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이제 또 다른 일을 하기를 많은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글쎄요,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저를 사용하셨으면 좋겠다 싶으세요? 저희 지금 한국 선교사들이 전 세계 14,000명 사역 중에 있는데 저희 선교회가 감당하는 부분이 지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든 한국 선교사들이 하나님이 한국 교회에 주신 놀라운 역동적인 힘, 역동적인 신앙적인 힘들을 영향을 받아서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안타깝게 우리 한국 교회들이 조금씩 정체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일에 다시 선교지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한국 교회에 다시 한번 이것을 각성케 하는 그런 일로 또 그중에 저를 한 사람으로 사용하신다면 남은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요, 가슴이 퍽퍽 맺혀지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 참, 뭐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편의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또한 선교사의 삶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참잘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시간이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선교사님 사역 위해서 앞으로 여러분 많은 기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신 선교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사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라고 했던 에스더의 그 믿음이 있는 그러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그러한 어떠한 죽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마음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수님께서 정말 몸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저는 벌써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 아파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데 왜 예수님을 위해서 죽는 거를 그렇게 두려워할까? 왜 그럴까? 선교사님의 그 순종과 용기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내감을 기쁘게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연과 사진 기다리고 있어요. 나가는 주소로 많이 보내주세요. 저희 푸짐한 선물 준비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